오늘은 뭐에 대해서? 기억과 바람에 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억과 바람. 자, 기억과 바람.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 대기권 같은 걸 배웠어요. 기권. 기권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그 다음에 그 내부에서 이제 에너지 순환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거 이제 간단히 좀 봤고, 그 다음에 구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봤어요. 근데 구름이 생성될 때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구름이 형성이 됐죠. 근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자, 구름이 상승을 하면서 뭐가 약해지니까, 기압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된다? 수증기가 발생. 그치, 수증기 연결이 안 나.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더라. 부피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피가 왜 커져? 기압이 작아졌기 때문이었지.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기 압력이요. 그치. 기압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다? 공기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공기의 압력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기압이라고 하지. 공기가 누르는 힘인데, 자, 이 누르는 힘이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이냐라는 거지.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 기압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면, 우리가 기압 단위로는 여러 가지 씁니다. 센티미터 Hg. 이런 게 Hg. 센티미터당. 이런 거 쓰고요. 이런 거 쓰기도 하고. 또는 뭐 헥토파스칼. 파스칼이나 있으면 파스칼이나 헥토파스칼 이런 거 써요. 이런 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 그대로 기압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 APM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뭐다? 기압이더라 라는 거. 알겠나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압의 단위를 이렇게 쓰는데, 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이렇게 땅에 서 있어. 땅에 서 있어. 그럼 내 주변에는 공기가 어때요? 가득하죠. 내 주변에 공기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어때? 공기가 어떻게 누르고 있어? 내 위에서도 물론 누르고 있지만 내 옆에서도 누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내 밑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겠죠. 근데 누르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누른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그렇지. 기압은 전방향에서 작용을 하지만, 저런 누가 떨쳤지? 기압이. 승장했어. 자, 전방에 작용을 하지만 우리는 이 기압을 느낄 수 있어 없어? 느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평소에 이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너무 약해서요. 아니요. 왜요? 강합니다. 기압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머리가 10톤 정도 되고 10톤. 10톤? 근데 잘 느끼지 못해. 왜? 우리 내부에서도 뭐가? 압력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 평균 대기압이 얼마냐면, 평균 대기압이 1 1기압이에요. 평균 대기압은 1기압인데 우리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해요. 일상생활이 별로 지장이 없잖아요. 왜? 우리 내부에서 똑같은 힘으로 받아서 힘을 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기압이 한 개, 2기압 되면 어떻게 돼요? 2기압 되면 좀 더 이제 몸을 움직이기 힘들고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하죠. 좀 더, 두 배 커지면 느낌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우주 같은 데 가면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압이 조절이 안 되면 내부의 기압에 의해서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 기압이 똑같으면 평행 관계가 되겠지만, 안쪽 기압이 커지거나 바깥쪽 기압이 커지면,
바깥쪽이 커지면 누르님이 커지니까 부피가 줄어들 거. 안쪽이 커지면 어떻게 돼? 밀어내니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기압, 압력과 그 다음에 부피의 관계를 누가? 이라는 때는 우리가 보일의 법칙으로 정의를 했었죠.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언제나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기압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 토리첼리라는 사람인데 토리첼리는 뭘 이용했어요? 순. 순을 이용해서 뭘 측정했느냐? 대기압을 측정했어요. 대기압을 측정했습니다. 왜 토리첼리가 수은을 썼냐면 수은은 물보다 훨씬 뭐가? 밀도가 커요.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워. 그래서 높이가 별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어떤 형식의 실험이었느냐? 이런 식으로 수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뭘 가득 채웠느냐? 수은을 가득 채워두었어요. 수은을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체 수은. 그 다음에 실린더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놨어. 그리고 여기를 뭘로 만들었냐면 진공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놓고 그러면 진공 상태 만들었으니까 밖에서 이제 뭐가 눌러? 수은. 대기압이 누르겠지. 대기압이 누릅니다. 누르니까 이제 이 수은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겠지. 누른 힘만큼 이렇게 올라갈 텐데 진공 상태에 보니까 수은이 쭉 올라가. 근데 이게 수은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정량 올라가고 멈췄습니다. 이때 위 뭘 재봤느냐? 여기에 높이를 한번 재봤어. 표면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재봤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76cm가 나왔어. 76cm가 나왔어. 그래서 아, 일반적인 기압의 경우 얼마구나. 수은이 얼마 올라갔다. 수은이 얼마 올라갔어요? 76cm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뭘로 정의를 하자. 76cm 올라갔더라. 뭐가? 수은이. 그럼 이걸 밀리미터로 바꾸면 얼마겠어? 10mm가 1cm. 얼마 되니까? 760 밀리미터 hg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기압. 1기압. 우리 평균 대기압의 크기로 우리가 잡아줬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토리첼리가 이 실험을 하면서 그냥 실험을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 종류의 실험을 같이 수행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수행을 했냐면 첫 번째 실험은 어떻게 했느냐? 관의 굵기를 다르게 해봤어. 자, 첫 번째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수은을 담궈 두고 첫 번째는 굉장히 얇은 관, 두께. 두 번째는 한 중간 정도의 관. 세 번째는 굉장히 두꺼운 관을 이렇게 써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수은의 높이가 다 어떻게 됐냐면 거의 똑같은 높이였어. 굵기에 상관없이 어땠냐면 동일한 높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수은을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가 수은을 다 본 거니까. 그건 아니고 누르는 대기압에 따라서 수은 높이가 달라지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뭘 해봤냐면 이번 실험은 어떤 실험을 했느냐 아까는 그냥 숨을 그냥 놔뒀잖아 이번에는 숨을 이렇게 넣어놓고 숨을 이렇게 넣어둔 상태에서 하나는 이렇게 똑바로 세워놨고요 하나는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기울여봤고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한번 기울여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수은 기둥이 올라갔는데 수은 기둥이 올라간 이 높이가 어때? 역시나 어떤 그치 동일한 높이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 대기압은 어떻구나 뭐하구나 동일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정의 외에도 이제 뭘 이용해서 파스칼 단위라는 걸 이용해서 파스칼 단위라는 파스칼이 뭐냐면 이제 압력의 단위예요 압력의 단위를 우리는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이 파스칼 단위로 재봤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10만 1, 3, 2, 5 파스칼이 나왔어요 10만 1325 파스칼이 나왔어요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얼마로 그래서 이게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헥토라는 단위가 생겨요 이 헥토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면 헥토 이건 100을 의미해요 100 그럼 여기서 100을 의미하면 100을 빼면 얼마나 돼요? 126 그게 아니지 1013.25 헥토 파스칼이 되는 거지. 둘 다 똑같은데. 이거는 천 단위라서 이렇게 해준 거. 좀 지울게요. 천 단위마다 그냥 찍어주면 세 점이다. 여기는 1013.25. 그래서 약 얼마? 약 1013 헥토 파스칼이 곧 뭐가 된다? 1 기압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 기압은 뭐예요? 공기의 압력이잖아 그러면 공기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더 늘어나 더 압력이 세지죠 압력은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예. 그치 공기의 양이 감소하면 압력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 뭐가 발생하게 된다 기압의 변화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 고도에 따라서 뭐의 양이 달라졌어 공기의 양이 달라졌었잖아요 일정한 수치로 이렇게 감소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높이에 따라서 기압은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고도에 따라서 공기의 양 자, 기압이 어떻게 돼? 고도에 따라 기압은 이렇게 낮아집니다 기압이고 이제 고도죠 고도 고도에 따라서 기압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왜 일정하게 감소해? 공기가 적어지니까요 그치 대기의 양이 뭐하니까 감소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대기의 양이 감소해서 기압이 떨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물질의 부피가 커져요? 녹는 점이나 빠져줘요 끓는 점이 낮아지게 돼 이렇게 고도가 올라갈 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산에 가서 물론 지금은 취사를 하면 안 되지만 산에 가서 뭐 밥 같은 거 짓게 돼 그게 뭘 올리는 거야?
볼 같은 거 올려놔야 되죠. 네, 뮤트가. 왜 그래? 농담 그러면 나도 해줄게. 가상의 압력을 압력밥솥에 밥에 맛있는 이유는 것 때문에 압력을 강하게 부여해줌으로써 끓는 점과 녹는 점, 끓는 점을 올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뭘 가지고? 수은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잖아. 네. 수은을 가지고 측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물기둥으로 한다면 이게 만약에 뭘로? 물기둥이라면 물기둥은 그러면 얼마나 올라갈까? 약 10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요. 이걸 공기로 바꾸잖아? 공기는 그럼 얼마나 된다? 약 10km 정도. 이게 뭐예요? 1기압이. 알겠습니까? 공기가 10km. 근데 야, 공기 약 10km라는 얘기는 뭐예요? 균질권에 있는 공기가 거의 한 10km 되는 거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공기를 차지했었죠? 요 양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만 미터. 거의 7, 80m 정도의 높이. 아니야, 7, 80m 높이가 아니라 80에서 90m의 대기가 다 어디 있다? 대류 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딱 요만큼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기압이라는 걸 알아봤으니까 이 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들이 있겠냐 이제 그거를 봐야겠죠? 그 전에 이제 이 기압계가 이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압계의 종류 세 가지. 일단은 토리첼리가 이제 맨 처음에 뭘 만들었어? 대기압을 측정을 했잖아. 그치?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뭐가 있어? 뭘 이용해서? 수은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기압계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수은 기압계가 있어. 뭘 이용하는 거야? 수은을 이용한 거지. 수은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거다. 누가? 토리첼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 뭐야? 정확한 기압 측정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두 번째 뭐 있어요? 두 번째는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있죠.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이제 어떤 기압계냐면 금속에다가 통이 있어. 통.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 이걸로 이제 기압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거야. 이거는 좀 간편한 게 간편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얘기해서 수은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잖아. 몸에 위험할 수가 있죠. 간편한 조작이 뭐예요? 어? 안내로 중금속.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 뭐로 하는 거예요? 진공으로 금속 통이 있어. 여기서 이 누른 압력 있잖아요. 이걸 이 내부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있어요? 자기 기압계죠, 자기 기압계. 이거는 뭘 이용한 거야? 자기장을 이용한 거야, 자기장. 근데 수은도 물로 된 운이니까 굳지 않아요? 물로 된 운이 아니라 분해, 액체 상태의 금속이에요. 액체 금속이에요. 액체 금속. 물처럼 되어 있는 은 아니에요? 은 아니에요. 수은이랑 은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 상온에서 액체야. 물처럼 액체 상태인 거. 그 다음 이거는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움직임에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기압계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기압에 의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바람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온도 같은 경우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그럼 공기 역시 어떤 특성이 있을까? 공기는 그럼 어떤 특성이 있겠어?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는 쪽에서 몰려있지 않은 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러니까 밀도가 뭐함? 높은 곳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밀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뭐가 높다? 기압이 높다. 여기는 기압이 낮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공기라고 할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고기압에서 어디로? 저기압 뭐가 이동한다?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구름의 생성 있죠? 구름의 생성 어떻게 됐어?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치?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깨워. 상승하는 공기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봐줘야겠지.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고기압과 저기압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자, 고기압. 자,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자, 각각의 특성이 뭐냐라는. 고기압 특성. 여기는 뭐가 높은 거야? 기압이 높으니까 고기압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기압이 낮으니까 저기압이라고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자, 고기압은 주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고기압 형성되는 주로 이제 맑은 날씨. 여기는 보통 흐린 날씨가 형성이 되는데 왜냐면 고기압 형성되는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생기거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생겨. 이러한 특징들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고기압은 하강 기류고 저기압은 상승 기류냐? 자, 예를 들어서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다고 칩시다. 고기압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공기의 밀도가 높아요 아니면 낮아요? 공기의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이거 지표면을 기준할 때 이렇게 지표면이 있다면 밀도 높아요. 그렇지, 밀도가 높죠. 밀도가 높으니까 어때? 양쪽으로 이제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 가요. 옆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로 바람이 가니까 비는 공간을 누가 채워요? 기압.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공기가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반대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 저기압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와 나가.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공기가 모이면 어디로 가겠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즉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더라.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고기압 중심부에서 바람이 그러면 어떻게 불어나가느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게 됩니다.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오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게 돼. 고기압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저기압은 무슨 방향? 저기압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전향력이라고 하는, 코리올리 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리올리 포스.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영향 때문이.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러한 고기압과 저기압이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안가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가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안가를 가게 되면 낮과 밤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낮의 경우. 낮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출렁출렁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출렁출렁. 순간 어떻게 그릴지 좀 약간 고민을 좀 했어가지고. 뒤쪽에 등대를. 대략 뭐 등대까지. 여기는 낮이겠고. 밤이겠죠? 네. 이렇게 될 때. 자, 그러면 땅이랑 바다 갔을 때 어디가 더 빨리 가열이 돼? 땅이요. 땅이 더 빨리 가열이 되지. 땅이 더 빨리 가열이 되니까 여기서 무슨 기류가 형성이 되겠어? 땅에서 상승 기류.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바다는 어때? 그러니까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기압이 형성이 될까? 저기압이. 그치,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는? 고기압. 그치,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되면 바람이 여기서 어디로 불어? 이렇게 불게 되지. 위는 어때? 이렇게 또 이동을 하죠. 그럼 위에는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준에서는 어디가 고기압, 어디가 저기압 되는 거야? 우리는 어디 살아? 땅 위에 살죠. 네. 땅 위에 사니까 기준은 어디? 땅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죠. 해풍. 그러니까 낮에는 어떤 바람이 분다? 해풍이 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밤에는 어때? 어디가 더 빨리 식어? 땅이요. 땅이 빨리 식죠. 그러니까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치? 네. 그럼 이번엔 어디가? 해안가 쪽이 저기야. 바다 쪽이. 그 다음에 땅 쪽은 고기압 형성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땅 바다 쪽. 저 상공에서는 바다에서 땅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번엔 어때? 밤이니까. 무슨 바람? 육풍이 불게 돼. 이게 낮과 밤의 바람의 차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가 더 기압이 높아? 이쪽이 더 기압이 높죠. 바다 쪽이. 밤에는 땅 쪽이 기압이 높은 거예요. 이런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온도차. 그렇지. 땅과 바다의 온도차. 즉 뭐 때문에?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었죠. 배웠잖아.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근데 네. 우리가 비열이 크니까 어려우다. 그쵸? 이러한 현상을 조금 더 크게 키운다면 이거는 이제 해륙풍의 원리이고 좀 더 스케일을 키워봅시다. 어디에요? 어디야? 우리나라죠? 나라죠. 여기는 여름. 여기는 겨울.
봄이라고 할 때, 여름과 겨울이라고 할 때. 다 했어요? 노트 정리하셔야죠. 왜 안 가져왔어요? 내 거 줄게. 정리하시고 붙이세요. 알았죠? 정리하시고 붙이세요. 여름과 겨울 있잖아요. 근데 자, 여름에는 어디가 더 빨리 그럼 뜨거워지겠어? 대륙이랑 해양 중에 땅이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쪽에 빨리 뜨거워지는구나. 여기 상대적으로 덜 뜨겁겠지.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 여기서 이렇게 부는 거지. 이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바다 쪽에서 뭐가 형성이 되고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저기 대륙 쪽은 뭐가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어떤 바람? 방위를 찍어보니까 어느 쪽이야? 남동 쪽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어떤 바람?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 거죠. 계절에 나오는 바람이니까. 남동 계절풍이 불어요. 나중에 여기 밑에 고기압 형성되는 이 공기 덩어리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기단이라고 해요. 공기의 덩어리, 어떤 성질을 가지는. 그러니까 남동 계절풍이 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기단. 얘의 세력이 세지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말을 이제 배울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어디가 빨리 추워져? 되게 춥잖아 아무래도. 시베리아 막 40도, 50도 되는데 이거 오히려 이제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이번엔 어디서? 대륙 쪽에서 고기압 형성이 되죠. 아래쪽으로 공기가 모이니까. 상대로 이쪽은 공기가 올라오니까 저기압 형성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서 고기압 쪽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바람? 방위가 어느 쪽이야? 북서쪽이죠? 북서쪽. 그래서 북서 계절풍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이 형성됩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아까 해풍과 육풍, 여기 남동 계절풍, 북서 계절풍. 알겠나요? 요 스케일이 이제 어느 스케일로? 지구 단위의 스케일로 좀 옮겨본다면 지구 단위의 스케일로 옮겨본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구의 거대한 하나의 순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구의 거대한 하나의 순환. 아무래도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게 되니까 어디가 더 빨리 뜨거워진다고 그랬어? 적도 부분이요. 적도 부분이 빨리 데워지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고위도 지역은 적게 데워진다 그랬죠. 너무 한쪽으로 그려서 좀만 옆으로 옮길게요. 설명을 위해 조금만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저기 얘가 이제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쯤이면 되겠네. 여기가 적도예요. 영도. 여기는 90도 북위. 여기는 90도 남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도 지역은 어때? 안쪽에다 쓸게요. 영도시 겁나 뜨거워. 뜨거우니까 어때?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지. 쫙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땅에서 봤을 때 여기가 수직이잖아. 여기는 어때? 상대적으로 내려오게 되지. 여기는 어때? 차가우니까 내려가겠지. 그쵸?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불까? 그래서 요렇게 불러. 그래서 요렇게 불겠지. 네. 그치? 여기는 또 어떻게 불러? 요렇게 불러. 여기는 어떻게 불러? 요렇게 불러. 그러니까 거대한 대기의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구는 뭘 해?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저
가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흐름 사이에 미세한 중간중간의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흐름들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아까 60도와 30도 선에서 이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를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는 남이 30도, 남이 60도 이렇게 되죠. 여기서 미세하게 만들어지는데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한번 공기가 떨어져 밑에 슉 떨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 알겠어요? 왜요? 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공기가 데워지는 거야. 이런 상승. 아... 여기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식으면서 떨어져.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일순간 떨어져.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는 공기, 이쪽으로 이동하는 공기로 나뉘어지겠지. 네. 그치? 그럼 이제 여기는 어때? 내려가다 올라갔잖아. 그럼 여기서 내리고 공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알겠나요? 그늘까지 생겼어요. 응? 여기도 내려가자.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어때?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이 원래 거대한 흐름이 하나였는데 흐름이 몇 개가 됐어? 세 개가 됐죠, 세 개. 아니, 원래는 북쪽으로 하나, 남쪽으로 하나였는데 각각 세 개씩 됐잖아. 그치? 네. 이러한 순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대기, 대순환. 어, 대기, 대순환. 첫 번째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고 그래. 헤들리 순환. 헤들리란 사람이 발견했거든. 그래서, 헤들리 순환. 이거 밖에 떴어요, 지금. 어? 사진 찍었을 때 밖에 떴을 때 하나 더 쓰세요. 그래, 페레의 순환. 아니, 이름을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저거 잘 보면 페레가 생겼어요. 여기는 극순환이라고 하는 북지방이. 이렇게 세 가지의 순환이 돼. 여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각각의 위도를 한번 쪼개볼게요. 아까 위도를 쪼개보네.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상승기류잖아. 네. 그럼 뭐가 형성되는 거야? 저기압이 형성되겠지. 여기는 하강기류 만들어졌죠. 고기압. 여기는 고기압.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고기압이죠. 마찬가지로 이 밑도 어때?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그리고 여기도 고기압 이게 형성되잖아요.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불어? 0에서 30도로 30에서 0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불어 내려오겠지. 여기도 양에서 바람이 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구는 뭐 한다고? 자전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에 약간 변화가 생겨요. 북쪽, 이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꺾이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꺾이면서 바람이 어떻게 불게 되냐면 어떻게 불게 되냐면 자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네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게 대순환이 만들어지는데 각각의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0도부터 30도 사이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북동 무역풍 북동 쪽에서 부는 무역풍. 왜 이름이 무역풍이냐면 대항해 시대 지중해에서 이렇게 이 바람 타고 무역하러 다녔으니까. 돛담배 들고. 그, 돛담배는 아니고 좀 큰 함선들, 범선을 들고 다녔어. 여기는 편서풍이라고, 편서풍. 이쪽은 우리가 극동풍이라고 할까요? 여기 밑도 마찬가지. 여기는 근데 방향이 반대지. 남동무역. 여기도 편서풍
두꺼운 풍이라고. 동쪽에서 부는 거야. 바람은 언제나 불어오는 방향을 읽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만들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거대한 흐름. 그럼 저 바람에 의해서 이제 뭐가 움직이겠어? 해수. 해수도 움직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뭘 운반을 시켜줘? 물질의 운반과 에너지 순환을 시켜주는 거지. 물질 순환과 에너지 순환. 특히 이제 물의 순환에 많은 부분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뭐 없겠지? 없네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